자, 그다음 상용 로그 볼게요. 자, 로그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상용 로그 보시면은 이게 로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 밑에 밑이 10이에요. 그리고 어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10이기 때문에 요 지수랑, 아니 여기 밑과 요 숫자가 같으면은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밑이 10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로그 10은 1. 자, 로그 1은 2. 로그 1은 0이죠, 0. 0.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세요. 로그 10은 1이고, 로그 1은 0이다. 자, 로그 1, 0이다. 요게 중요해요. 로그 10은 1이고. 자, 그 다음에 로그 안에 곱하기 된 거는요, 로그 밖으로 빼면 더하기로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 6이다. 이 6이라는 거는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과 같아요, 로그 6은.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요거 나누기로 돼 있죠? 로그 안에. 예를 들어서 로그 5. 로그 5라는 거는 로그 얼마? 2분의 10이죠? 5라는 건 2분의 1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돼요. 근데 로그 10이 뭐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그 5는 1에서 로그 2뺀 거랑 같아요. 자, 요번에는요, 로그 A의 비승이에요. 요 지수가 있는 거는요, 어떻게, 로그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예를 들어서 3승이다. 얘는 3 로그 2와 같더라. 그 다음에 로그 A분의 1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수에서도 분의 1, 요거는 뭐랑 똑같다? 분의 1이란 거는 어디로? 지수에다가 요 마이너스 1승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지수로 있는 거는 앞으로 또뺄수 있죠.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로그 A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로그 2분의 1은 뭐랑 똑같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로그 2와 똑같은 거예요. 왜? 로그 2분의 1은 로그 뭐랑 똑같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넘기면 로그 마이너스 2 되겠죠? 그 다음 7번 볼게요. 자, 로그 A의 C승 분의 로그 A의 B승이에요. 자, 요거는 저 볼게요. 자, 로그 A의 B승은 뭐랑 똑같아요? 네, B 로그 A랑 똑같죠. 그 다음에 로그 A의 C승은 또 뭐랑 똑같아요? C 로그 A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C 로그 A분의 B 로그 A니까 로그 A 로그 A 같으니까 이렇게 상쇄되면은 결국에는 로그 A C승분의 로그 A의 B승은 네, C분의 B랑 같죠? 요렇게 외워주세요. 상용 로그 공식.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자연 로그가 있어요. 자연 로그는 이 로그 대신에 ln이라는 게 들어가고, 우리가 로그라고 하면 이렇게 10이 들어가잖아요. 상용 대수 그러면은 이제 상용 대수는 10이 들어가는데 지수가 요거 대신에 자연 대수 2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로그 대신에 ln으로 바꾸면 전부 다 같이 돼요. 단지 근데 뭐만 틀리냐면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거는 밑에 이렇게 10이 숨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로그 10이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자연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 밑이 2예요. 그래서 1이 되려면 요게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ln 2가 1이에요. ln 10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로그 대신에 ln, 10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다 똑같이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6번으로 가볼게요. 방정식도 여러분이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통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데 2차 방정식도 거의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혹시 실기에서는 여러분 계산할 때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적어놨어요. 자, 1차 방정식 볼게요. 지금 우리는 x를 구하죠. 그러면은 방정식 구할 때 우리가 ax 플러스 b는 0, 요 꼴이 뭐예요? 1차 방정식 꼴이에요. 그러면 x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이 등호를 반대로 이제 넘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항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그러면은 자, 이항을 한다. 이 등호를 넘어갈 때요. 만약에 더하기가 넘어가면은 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가 넘어가면 더하기가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돼요. 나누기가 넘어가면 곱하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바뀐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볼게요. 자, 지금 1번에 보시면 2x 플러스 5, EX는 5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건 지금 X랑 2가 곱하기로 돼 있는 거죠. 그럼 X만 남기려면 양변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2로 나눠주던가 아니면 양변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1이 되니까는 x만 남아요. 그럼 얼마 돼요? 네, x는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똑같이 2x는 5 그랬는데 이번에는 양변에 나누기 1을 해주세요. 똑같죠? 어차피 나누기 2는요. 자,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똑같아요. 나누기 3은요. 곱하기 3분의 1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누기라는 건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분수로 보세요. 그렇게 똑같이 되죠. 그러면은 x는 2분의 5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ex 플러스 3이 5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ex 플러스 3은 5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없애주냐? 일단 x 빼고요. 요 x 밖에 더하기 빼기로 돼 있는 것부터 먼저 없애줘요. 자, 더하기 3을 없애주려면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3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3 마이너스 3은 네, 합치면 0이 되죠. 그러면 5에서 3을 빼면 얼마예요? 2가 되죠. 그래서 2x는 2이기 때문에 x는 얼마? 네, 2를 어떻게? 네, 없애려면은 곱하기 2분의 1 혹은 나누기 2분의 1 하면 되죠. 그랬더니 x는 얼마 나온다?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 위에 거는 x는 2분의 5.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2분의 1x 플러스 3은 4예요. 자, 볼게요. 지금 더하기 3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넘어가면은 빼기 된다 그랬죠? 빼기 3으로 바꿔주고 더하기는 빼기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1x는 얼마? 1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x가 1이니까. 자, 보세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넘어가면 나누기 2분의 1 혹은 곱하기 2분의 1은 넘어가면은 나누기 되니까 나누기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나누기는 넘어가면은 곱하기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 2. 왜 그래요?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해주면은요. 약분 되잖아요. 여기는 곱하기 2 되고. 그래서 2는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어떻게 이항을 하게 되면은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그 다음에 곱하기 2는요. 넘어가면 나누기 2가 되고 혹은 곱하기 2분의 1은 넘어가면은 나누기 2분의 1이 된다. 그럼 나누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요 나누기라는 게 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하기 2예요. 자, 보세요. 곱하기 2분의 1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나누기 2분의 1로 넘어가신다던가 아니면 곱하기 2분의 1 자체가 나누기 2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누기 2는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정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수를 양변에다가 이렇게 곱하고 나눠줘서 x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다음에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그 다음에 x 들어가고,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 x 해는요, 여러분, 근해 공식, 해의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거 중학교 때 했나요? 초등학교 때 했나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요거 외우셨죠?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대입만 해볼게요. 예제. ex 제곱 플러스 3x 빼기 6은 0에서 해를 구하시오. 자, x, 자, a가 뭐고? a가 2고. b는 뭐고? 3이고. c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죠? 그러면 2a니까 2 곱하기 2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네,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c가 마이너스 6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요거 계산기에 넣으면 여러분 계산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뭐예요? 자, 하나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9 빼기 8, 6, 48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면 플러스니까 9 더하기 48하면 57 되겠죠. 하나는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57에 나누기 4 해준 거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57, 루트 57, 나누기 4. 요게 식이 한마디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두개 나오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마 요렇게 계산한 값은 얼마가 나와요? 요렇게 계산한 게 1.137 나오고, 이렇게 계산한 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637 나와요. 보통 수질에서는 마이너스 값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플러스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보통은 필기시험에서는요, 1차 방정식으로 씻고 하는 게 잘 나와요.